04908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기가레인입니다. 기가레인, 은 동사는 RF통신 부품 및 반도체 장비 제조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동사의 RF통신 부품은 주요 모바일 기기 및 기지국 장비에 사용되고 있으며, 당사의 반도체 장비는 레드 등 반도체 제작 공정에 사용되고 있음. 동사는 2022년 9월 8일부로 지분 100%를 가지고 있던 자회사 시텍을 무증자 방식에 의하여 한시분 합병 비율에 따라 합병하기로 결의하고 합병을 마무리함. 기업 개요 대시 2012년 반도체 FPD 테스트 솔루션 업체인 맥시스가 RF 통신 부품 업체인 기가레인을 합병, 상호를 기가레인으로 변경 후 현재에 이르고 있음. 대시 모바일 기기 및 국방 분야에 사용되는 RF 통신 부품과 레드 에처, DRI 등의 반도체 장비 제조, 중고 반도체 장비 트레이딩 사업을 주력으로 영위함. 대시 레드 소자 제조 공정 중 PSS, 고성능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공정에 사용되는 발광다이오드 식각장비 부문에서 점유율 1위인 것으로 알려짐. 재무 대시 RF 케이블, RF 커넥터 등 통신 부품의 수요가 부진한 가운데 중고 반도체 공정 장비의 공급도 감소하며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축소. 대시 외형 축소에 따른 원가 부담 확대와 인건비 등 판관비 증가로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 외화 환산 이익 증가 및 매각 예정 자산 손상 차손 제거 등에도 순이익 적자 전환. 대시 미국, 인도, 일본 중심의 통신 부품 매출 본격화와 국내 5g 기지국 설치 재개, 신규 나노 임프린터의 공급 증가 등으로 외형 회복 가능할 듯. 2023년 3월 6일 기준 장마감 기가레인의 시가총액은 1550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기가레인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586위입니다. 기가레인의 상장 주식수는 8488만 3347주입니다. 기가레인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기가레인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1.2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47.8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785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3.0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40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2.34배, 77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53억 원, 마이너스 144억 원, 41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423억 원, 마이너스 258억 원, 36억 원입니다. 기가레인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58번지 86%이고 유보율은 40.23%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62.62이며 전일 대비해서 30.55 더하기 1.2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16.51이며 전일 대비해서 14.09 더하기 1.7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가레인의 2023년 3월 6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826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770원보다 56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761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기가레인의 종가는 1826원이며 주가가 기가레인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가레인의 종가는 1826원이며 주가가 기가레인의 241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0%입니다. 금일 기가레인은 거래량 234만 5801 흔한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4253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77만 2101 흔주, NH투자증권에서 44만 761한주, 미래에셋증권에서 21만 8972주, 삼성에서 20만 401 흔두주, 한국증권에서 18만 4596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75만 3205주, 신한투자증권에서 30만 1002주, 한국증권에서 25만 3257주, 미래에셋증권에서 23만 5327주, NH투자증권에서 18만 7718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9만 7,601 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930 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기가레인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